오늘 어떤 뉴스가 가장 뜨거운가요? 해민스님이 뉴욕에 아파트 샀다는 뉴스가 그렇게 랭킹 1위 나면서요. 응? 윤석열 사태 말고 지금 쳐다봐야 될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재판받고 있고요. 전두환 씨 재판이 있어서요. 예산안 처리도 있고요. 전두환 씨 재판 얼마나 중요해요. 5.18 모욕으로 지금 처벌받은 지만원 씨가 다시 책낸다면서요. 중요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 스님이 네. 순수 음악 방송인데 우리 새로운 오유진 PD가 놀랄까봐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윤석열 사태 말고 중요한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전두환 씨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이거 중요한 사람입니다. 삼성에서 돈 받고 감옥에 간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어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중요합니다. 오늘은 네, 순수하게 오유진 PD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그때 그 사람 있잖아요. 지난 과거 사건과 인물 그때 그 사람 다뤄보는 코너 있었으면 좋겠어요. 6445님이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근현대사 인물을 한 명씩 소개하면 어떨까요? 이런 코너 좋아요. 0570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말한 고 조비오 신부. 이 사람 파렴치하다 해서 거짓말장이다 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이거 진실을 말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1심 판결 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 전두환 씨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기사를 안 써요. 기자들이 기사를 안 써요. 그래서 속상해서 이 사람 그렇게 보낼 수 없어. 죽어도 못 보내 하고 그때 그 사람 전두환 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현대사 이렇게 가름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홍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냥 보낼 수 없죠 전두환 씨. 아, 예, 물론입니다. 그렇죠. 네. 고산 제임스님도 전두환 씨 이대로는 못 보내 얘기합니다. 아로마 파티님 한홍구 교수님 환영합니다. 잘생겨 보이신다는 얘기 계속 있습니다. 수염 깎으니까 적응 안 된다. 왜 시그니처 같은 수염 왜 깎았어요? 왜 깎았어요? 실현당하셨어요? 실현당한 게 아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제가 8월 말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실연이 아니라 결혼을 했군요. 예. 그래서 장모님이 살아계신데 네. 그 연세가 전두환 비슷한데 네. 약간 살짝 이제 그 치매 초입이신데 네. 그 이 딸은 젊은데 이 수염 길러 할배한테 시집 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깎자고 그래서 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짜장이 좋으세요? 짬뽕이 좋으세요? 저요? 네. 저는 주로 짜장을 먹습니다. 저는 짬뽕입니다. 네. 네. 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교수님, 전두환 씨가 만약에 네. 회고록을 쓰지 않았다면, 회고록에서 거짓말을 쓰지 않았다면, 이 또한 5.18에 대해서 묻지도 못할 뻔했어요. 예, 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5.18에 대해서 이런 재판이 있었고, 그리고 전두환 씨가 거짓말을 해서 결국 재판을 받는 걸 보고 네. 다행이기도 하고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네. 역사적 진실, 사실 그리고 만행들 밝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네. 뭐 전두환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사실 다 밝혀졌죠. 다 밝혀졌는데 본인이 부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문제는 사실 이 참 착잡한 게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전두환이 누군지 잘 모르는 몰라요. 사람들도. 그리고 전두환 아저씨가 아무나 막 호통치고 네. 사람들 이렇게 많이 데리고 골프장 가고 그러니까 네. 저 아저씨 멋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주진우 그 아닌 밤중에 주진우에서 오늘 같은 날 특집이 뭐가 돼야 하냐면은 전두환이가 드디어 석방됐다.
예. 나이 90이 돼서 예. 무기징역 받았었잖아요. 네. 원래 사형 받았다가 감형돼서 무기징역 네. 받았는데 그 전두환이가 그 무기징역 살다가 이제 나이 90이 돼서 석방돼서 그 특집 기사 같은 것들을 특집 방송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요. 풀려나서 이제 왔다 갔다 뭐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하여튼 그나마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것으로 걸려서 재판을 받아서 그걸 얘기를 하려니까 저도 심사가 뒤틀립니다. 네. 전두환 씨가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야 추징금 내 벌금 내 그랬더니 29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얘기를 안 하무인이죠. 뭐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 29만 원짜리 지금 나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자기 저 그 수해 건너기던 사람들한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그냥 뭉터기로 안기고 네. 골프 치고 뭐 밥 먹고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지 참 네. 기가 막힙니다. 전두환 씨는요 연희동에 살았는데 주말에 일요일에 한 번씩. 배드민턴 이렇게 회동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전두환 씨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학교를 빌려서 다 이렇게 배드민턴을 예. 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밑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성산회관이라고 가서 거기서 소갈비를 꼭 먹고 헤어졌습니다. 예, 예.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전두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909님 전두환 씨 잘 모르는 아들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듣고 있으니 얘기해 주세요. 전두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군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었는데 네. 언제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냐면 12.6 사건 발표 때예요. 네. 12.6 사건 발표가 12.6의 사건이라는 게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네. 그 사건을 발표하는데 이 전두환이가 나와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수사 결과를.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들 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것도 그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건 얘기를 할 때 그 발표한 그 사람 누구냐? 인상 그렇죠. 되게 흉악하다. 네?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인상 흉악하다고 생각했죠. 아주 이제 그런다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나와서 탁 인상 쓰고 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랬는데 그때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예. 이주일이라고. 아, 예. 이주일이 그때 나왔는데 한 명은 되게 둘 다 웃겼는데 네. 한 명은 직업이 웃기는 사람이고 한 명은 진지한 사람이었는데 네. 굉장히 웃겼죠. 그래서 예. 처음에는 웃긴다 생각을 했는데 그만 이자가 그 박정희 없는 그 빈 공간을 차고 나와서 예. 군사 독재를 다시 살려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김재규 부장의 총격에 박정희 대통령이 숨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올 거라고 김재규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 그 김재규를 잡아 죽였죠.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만끽하십시오. 예. 그런데 김재규를 죽이고 그다음에 예. 군인들이 또 왔어요. 탱크를 가지고. 그 군인들이라는 게 사실은 이 전두환도 그렇고 노태우도 그렇고 박정희의 고급 경호원이었어요. 원래요. 박정희 경호 그 청와대 경호실의 차장부급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권력 주변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찍이 정치 군인으로 권력의 맛을 보고 군대 내에서 박정희가 키운 사조직으로 하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다가 이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빈 자리를 미꾼 박정희의 아이들이었고 예. 그 박정희 없는 박정희 시대를 새끼 박정희들이 그냥 쫙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박정희는 같지만 새끼 박정희들이 그 이 땅을 지배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2707님이 징역 8개월에 실소했습니다. 헬기 사격 발포 명령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광주 학살을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닌가요? 근데 형이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형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사실은 전두환이가 처단받으면 사자 명예훼손이 아니라 예.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것도 죄가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수백 명의 인명을 살상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처벌을 받았어야죠. 그런데 처벌을 받긴 받았는데 살짝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처벌을 했느냐? 사면해 주려고 처벌했다. 아, 네. 사면을 해주려면 일단 처벌은 받아야잖아요. 그래서 예. 감옥에 잠깐 담갔다가 풀어줬고 이제 그렇게 풀려났으면은 자기가 자중자애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또 온갖 못된 짓을 계속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렇게 이제 뻔뻔하게 하다가 예. 그 회고록을 쓰면서 그게 문제여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권 하는 분들, 인권법 네, 하는 쪽에서 분분합니다. 좀 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그 명예훼손이란 걸로 이 저 우리 정당한 비판을 하는 언론이라든가 또는 뭐 지식인들, 그 종교인들을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저 전두환 케이스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냥 단지 어떤 한 사실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평판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기보다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네. 그 피해자들이 전두환 한마디에 의해서 이 40년 전의 상처가 다시 살아올라와서 그냥 다 그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전두환의 입을 다물게 하는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자 명예훼손에서는 최고형이 징역 2년인데 이제 아마 전두환이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형이 좀 많이 깎인 게 아닌가 싶어요. 90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예, 예. 아흔인데 그렇게 정정해요. 뭐 약간 치맥기가 이제 좀 왔다고는 하는데 잘 아니 그런지 모르겠던데요. 네, 이렇게 하니까 바로 네. 대응하고 이놈 이렇게 하는 예, 걸 보면 전두환 씨가 한 몇십 년 전부터요 강남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건강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아, 전두환이 네. 뭐 했다 그러면 다 따라했어요. 그 저 나이가 90에 필드에 나가는 걸 보면은 뭐 상당히 그렇죠. 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네. 전두환 노태우 사실 사법 처리를 받았는데 네. 성공한 쿠데타는 뭐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처벌을 했어요. 네. 처벌을 했는데 그때 너무 빨리 사면해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때 이제 저도 그걸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97년 말에 사면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96년도에 이제 그 재판을 받았고,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때였어요. 네. 말기에. 예. 김영삼, 그 처음에는 김영삼 정권이, 이 탄생한 게 김영삼이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87년 6월 항쟁에서 그 이후에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한테 패배한 다음에 다음번에 김대중하고 이제 겨눠서 김대중보다를 꺾고 먼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태우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영삼이 대통령이 돼서 92년도에 문민 대통령으로 93년도부터 문민 정권을 출범을 시켰지만 사실은 이 전두환 노태우 일당하고 손을 잡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기반이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이제 국민들적인 여론이 막 들끓으면서 이 전두환 정권이 이제 검찰을 내서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제 위화도 회군했다고 이성계를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뭐 이제 이런 그 궤변을 내세우면서 처벌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민심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예. 김영삼 정권 자체가 존립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처벌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감옥에 집어넣을 때부터 그 당시에 이제 그 보수 세력들 전두환한테 전두환 쪽에 붙어 있었던 그 세력이 막혔으니까요. 네. 그쪽에서 뭐 이제 저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나기도 전부터 서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서면이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 IMF 외환위기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5.18에 당사자이기도 하시죠. 피해자죠. 피해자인데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하다가 보니까 보수 쪽의 표나 중도 쪽의 표도 그 피하다 보니까 사면 약속을 또 좀 일찍 하셨죠. 예. 그리고 김영삼 그리고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도 당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직접 사면을 하는 것보다는 이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기를 좀 바랬죠. 잘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97년 말에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끝나서 이기고 당선인 시절에 예, 당선인 시절에 현직 대통령과 이 차기 대통령이 만나서 사면을 합의해서 97년 말에 사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렇게 사면하는 게 옳은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네. 많이 많았었죠. 3.1공사님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거라도 받은 게 다행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전두환에게 죄값을 묻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90살이에요. 저는 전두환
씨가 아직은 건강하니까 건강한 것 같은데 건강할 때 나머지 역사적 그 과오들 그리고 진실들을 좀 밝혔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예. 노래 한 곡 듣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2AM이라고 2AM이라고 그런 가수가 있어요. 예. 모르시죠? 뭐 이름은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예. 역시 선진 문물 유학파의 또 네. 세장가 가신 죄송합니다. 장가 가셨죠? 네, 네. 죽어도 못 보네. 전두환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부동산 공화국 그리고 언론 보수 언론이 지배하는 사회, 검찰이 지배하는 사회 다 전두환 시대에 만든 것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신유사랑도 언론 통폐합도 전두환 씨 작품 아니었어요? 얘기합니다. 네, 언론 통폐합 그 이제 11월달에 80년 11월달에 있었던 그 작품인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선일보가 부상하죠. 예, 1등 신문으로 부상을 하게 되고 언론계 지형이 바뀌게 되고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언론 통폐합을 하면서 이 그 기자들을 많이 잘라냈잖아요. 네. 대신 남아있는 기자들의 월급을 엄청 올려줬어요. 돈을 많이 줬어요. 네. 그 기자들한테 법인카드가 그 지급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예. 지식인들은 매수하는 작업이죠. 그때 서울에다 기자촌도 만들어줬다면서요? 기자촌은 박정희 때. 아, 그렇습니까? 박정희 죄송합니다. 때인데. 박정희 네. 때인데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임자 어디 살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저기 압구정동 땅을 이렇게 주면서 강남에 가서 살아라니까 기자들이 그 진노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거짓입니까? 강남으로 가게. 그래가지고 저기 강북으로 갔다가 기자촌으로 네. 갔다가 지금 울고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다고. 있죠. 네, 있다고. 그건 전두환 때가 아니고 박정희 때. 네, 그건 기자촌은 박정희. 자, 기자촌은 박정희였고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런데 이 지금 이 언론 지형이 꾸려진 게 전두환 씨 때문에. 그때 허문도라고 그 한국의 괴벨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예. 언론 통폐합도 그 사람 작품이고.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땡전 뉴스라고 해서. 그렇죠. 예, 네. 저 9시 뚜뚜뚜 하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무조건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두환의 호가 오늘이었어요. 오늘이에요? 네. 오늘 전두환 대통령.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이순자 씨의 호는. 한편 이순자 여사는 한편 이순자 여사는 네, 그런데 그게 그런 뉴스가 그러니까 무슨 매일 그렇게 나오는데 예. 심지어는 뭐 지하철 참사가 나서 몇십 명이 죽었는데도 네. 그렇게 뉴스가 나와갖고 예. 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기분이 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언론 지형 그래서 자기한테 마음에 들고 말을 잘 듣는 언론사를 막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재벌이 된 것도 그때였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전두환 그 학살 정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쫓아냈잖아요. 예. 근데 쫓아냈는데 제대로 쫓아내질 못했습니다. 예. 저 6.29 선언 이후에 1987년 예, 민주화 운동 이후에 예. 그 예, 저 13 아, 저 대통령 선거에서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양김 씨가 분열되는 바람에 네. 예, 그 노태우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했으면 그때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는 과거사가 아닙니다. 88년이면은 광주 학살의 그 살인죄 공소시효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하고 96년도도 미뤄졌다가 그때 처벌하는 16만 하고 미뤄지고 또 이렇게 해서 40년이 지난 지금. 아니 근데 검찰이 분명히 잘못된 걸 역사를 단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전두환 앞에만 가면 그렇게 작아졌습니다. 그 아마 전두환한테는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검찰이 이렇게 막 뻐기고 있잖아요. 네. 지금 검찰공화국이 돼서 이제 정말 나라가 그 시끄러운데 네. 검찰이 이렇게 된 게 전두환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한 부작용이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해요. 이건 무슨 말이죠? 80년대는 전두환 시절이 사실은 검찰의 최악의 시기입니다. 그때는 검찰총장이요. 예. 힘을 못 썼어요. 예, 그래요? 종자부 국장이 아우성을 쳐서 검찰총장이 잘리기도 하고요. 예. 그 서울지검장 방을 안기부 의원들이 발을 뻥뻥 차고 다들어갔죠. 방을 저 서랍을 뒤져갖고 거기서 뭐 이상한 그 상품권 받아갖고 그 목을 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천서 선고문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고. 네. 그게 권인숙 선생. 그게 경찰이 저 선고문을 한 걸 이제 그 검찰이 수사해서 뭐 너무 뻔한 사건이니까 제대로 밝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수사 발표할 때 막판에 안기부가 끼고 청와대가 끼어서 경찰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뒤집어져 갖고 제대로 수사 발표도 하지 못하고 온갖 욕은 검찰이 다 뒤집어 먹었어. 있었죠. 그래서 네. 사실은 87년도에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밝혀진 게 예. 검찰에서 경찰이 고문 살해했다는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역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검찰이 물론 그 저 전두환 시절에는 길을 못 폈는데 전두환 시절에는 군대하고 안기부가 힘이 셌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민주화를 열심히 해서 군대 이제 정치 지형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안기부도 안기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더니 그 빈자리를 치고 나온 게 검찰입니다. 아, 검찰이.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고개를 이제 조금 조금씩 고개를 내밀 때 김영삼 대통령이 한 게 뭐냐면 이제 안기부 없고 군대 없고 하는 데서 검찰총장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네. 그 전에는 검찰총장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네. 야, 이거 검찰총장이 대단한 자리다. 장관 20명하고도 안 바꾼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검찰이 이제 점점 힘이 세지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에는 이 성공한 구태타 처벌할 수 없다라고 못한다고 했다가 김영삼 네. 정권도 그렇게 생각하고. 검찰에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여론이 뒤바뀌어서 처벌해라 해서 처벌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자들이 놀렸습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는 저 못한다더니. 처벌 못한다더니 이게 왜 그럽니까? 했더니 검찰이 굉장히 솔직한 자기 정체성을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문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아 검찰이 개라는 걸 자인을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검찰이 개라는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 뭐냐면은 알아서 문다, 골라서 문다가 되더니 우리가 개인데 우리가 주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주 개판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또 보십니까? 역사학자. 이 시대의 석학 네. 한웅구 선생님의 평가입니다. 네, 검찰 역사를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네. 어쩌다가 저 지경까지 갔는가 했더니 네. 주인을 물어뜯는 개가 돼버린 거죠. 아, 알겠습니다. 여기 순수한 방송인데 막 개가 물어뜯고 막 그러니까 막 약간 무서우려고 그랬어요. 6127님께서 노태우 씨는 아들이 사과라도 했죠. 전두환 씨는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뻔뻔할 건지요 이 얘기합니다. 좀 다르지요. 그렇죠. 이제 그거 노태우 대통령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들어서 예.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사과한 건지 그 아드님이 사과한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다르게 될 거예요. 예. 적어도 개인으로 얘기한다면 적어도 가족에 대해서 그 죄의 업보를 적어도 노태우 대통령 쪽은 자식한테 넘기지는 않은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 노태우 대통령의 자식한테 그러니까 저 살인자의 아들이다, 뭐 학살자의 아들이다 그렇게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광주에서도. 일단 전두환 먼저 손가락질하죠. 네. 그러니까 그 아니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 공동 정범으로 본다 볼 때라도 네. 그 노태우는 그래도 사과했다 하는 게 작용을 할 텐데 전두환은 그 업보를 자식들에게까지 그 물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전두환을 풀어주게 되고 그 사면을 하게 된 게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는 처벌을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아니, 잘못하면 처벌 받아야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처벌과 보복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대립하는 거예요. 예. 보복을 막기 위해서 처벌을 하는 거죠. 가족, 그 유가족들이. 가령 광주 학살의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그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26년이라고? 네. 그렇게 그 가족들이 직접 전두환을 처벌하겠다, 처단하겠다, 쏴 죽이겠다 하고 나서면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피해자들을 막아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은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시오. 우리가 처벌할게. 사회에서 공적으로 처벌할게 하는 것으로 보복을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처벌이고 그것이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그 가해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처벌이 감면될 수가 있고
예. 또 역사가 그 지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화해라는 말에서도 중요한 게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화해가 아니라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구경꾼 공동체의 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다 전담 밑에서 살았었고 입도 뻥끗 못하고 같이 지냈었는데 그때 피해자들은 엄청나게 고통받는데 피해자들 손잡아주지도 못했고 눈물 닦아주지도 못했었던 거 예. 그런 분들과도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 뜻에서 이 가해자들을 뒤늦게라도 처벌해야 하는데 우린 그걸 못했습니다. 그렇죠. 전두환 씨 자식들이 엄청난 재력가들이었어요. 예예. 예. 제국 씨, 재만 씨, 재용 씨 다 엄청난 재력가들이었는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나 돈 없다, 세금 못 낸다, 벌금 못 낸다, 그리고 감옥 가더라고요. 이번에 또 이제 그 참 안타까운 게 요 판결 있게 한 1, 2주 전에 있었던 게 그 집 별채 예, 예. 별채 따로 본채 따로 정원 예. 따로 이런 재판을 아직도 사법부가 정준영 부장판사예요. 예, 아직도 사법부에 그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아,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너무나 뻔한 건데. 그건 수사를 안 하고 이거는 전두환 씨 재산 아니고 이순자 씨 거니까 그냥 안 돼. 이거는 누구 며느리 거니까 안 돼. 이게 제가 역사학자로서 이제 그 참 그 답답하고 힘든 게 뭐냐면은 삐걱하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 역사에 맡긴다예요. 예. 김영삼 그때 말하죠. 사면할 때 역사에 맡긴다라고 했는데 네. 역사가 무슨 쓰레기 하치장이 아닌데 아, 예. 왜 이런 걸 자꾸 역사에 맡깁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느낀 게 뭐냐면은 전두환을 현실의 법정에 세우는데 실패했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실패했다면 역사의 법정에는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역사의 법정에서는 이 사자 명예훼손 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네. 그 학살의 문제로서 그 하고요. 학살자지 않습니까? 네, 학살자로서 이제 이번에 판결의 의미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전단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학살한 거 아니다. 거기서 발표를 하게 됐지만 그건 자유권 발동이었다 했는데 자유권 발동이 아니죠. 그 헬기 사격이 어떻게 자유권 그렇죠. 발동입니까? 이건 무장 헬기가 비무장 시대에 대해서 완전히 살해 의도를 갖고 저 공격을 한 건데. 그러네요. 지금 저 진압 빼 나간 공수부대에서 계속 자유권 발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거 깨졌네요. 이거는 그건 이제 완벽하게 예, 그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은 이미 저 80년대나 90년대에 이미 역사적으로 사실은 다 밝혀진 부분인데 예. 전단 쪽에 부인하던 걸 뒤늦게 확인했다는 거고요. 지금도 이제 그 부인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부인하고 왜곡하는 게 북한군이 내려왔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사실은 전두환이가 옛날에는 북한군은 무슨 북한군 하면서 부인했던 거예요. 그래요? 예. 네, 왜냐면은. 전두환도, 그러면 전두환 정권에서 이게. 아니, 사실은 맞아요. 국방도 그때, 잘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때 북한군이 들어오면은, 아니, 무슨 뭐 기차 타고 왔습니까? 배 타고 왔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국방이 엄청나게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네. 아무 소리도 못한 게 아니라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누가 그거 물어보니까 전두환이가 그 저 아주 저 면박을 주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전두환이가 80년대 이제 저희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전두환 물러가라 하고 싸웠는데 네. 그때 느낌은 뭐냐면은 전두환이가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가 나쁜 놈인지 아는 나쁜 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두환 학살자 하고 어린 대학생 20살짜리 대학생이 나가서 외쳐도 움찔움찔했거든요. 그래요? 그 80년대가 그랬던 시절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쌓여가면서 이 저 헬기 이것도 부인하고 그다음에 또 북한군 그 설 같은 것도 주장하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네. 심지어는 전두환 그 부인이 전두환이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네. 망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거 볼 때 막장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네 애비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아버지. 아, 이거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니까 이런 꼴을 당합니다. 5383님이 역사에 맡긴다. 우리는 회피하고 분란거리를 후대로 미룬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역사에 맡길 게 아니라 지금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라고요. 반헌법 행위자 전두환 들어가야 되겠네요.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첫머리에 꼽히죠. 그렇죠.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헌법을 파괴하고 민간인 학살한 사람들. 예. 사실 학살의 규모로 치면 한국전쟁 무렵의 이승만 정권, 제주 4.3 여순 사건에서부터 보도연맹, 제소자 학살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 예. 사람들 그 법정에 쓰지도 못했고. 그 세우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세우는 신용했다가 바로 풀어준 그런 사람들을 역사의 법정에서라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 역사의 공소장을 쓰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일을 안 하니까 역사학자들이 교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네요. 뭐 역사의 법정에서 검찰관 노릇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 주시기를 언제 바랍니다. 나옵니까? 최근 내년에 5.16 50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첫 번째 발간분 한 너댓 권, 전체 25권을 기획하고 있는데 네. 한 네다섯 권 정도는 내년 5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래된 작업이죠? 예, 지금 시작한 지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5년 전에 제가 뵀었잖아요. 예, 예. 네, 저도 거기 조금 돌라고 막 했었습니다. 4231님, 저희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둔 적 없습니다. 민주주의께서 예, 민주주의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가 법정에서 현실의 법정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걸 역사의 법정에서 이 순수 음악 방송에서 만나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사실. 예, 그래도 우리가 예, 전두환 씨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특별히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닙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의 뮤직에서 MSC.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닙니다. 아닌 밤중에 아름다운 음악이 밤하늘에 가득 채워 오늘 하루도 무사히 내일 아침도 거뜬히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내일 수능 날입니다. 가방 메고 이렇게 가는 학생만 보면 안쓰럽고 미안해요. 아우,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같은 교육 환경 바꿔주지 못해서 아 저렇게 고생했구나. 미안합니다. 온갖 따뜻한 응원의 말을 해도 오늘은 수험생들 잘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지금 이거 듣고 있으면 큰일 나요. 컨디션 조절하고 쉬고 있어야지. 아, 뭐 그렇게 순수하게 또 역사 공부하면서 그거 괜찮습니다. 네. 자, 내일까지 내일 수험장 주변에서 응원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화이팅 그런 것도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수험장하고는 좀 풍경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수험생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 제가 기도로 고생하셨던 학부모님들, 수험생들께 이 마음 화살 기도로 보내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렌도 디온의 더 프레이어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 We'll be right back.